차이점은 말이야, 너무 많이 충전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지. 아, 뭐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겠지? 네, 오늘 예선전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대안권의 고수 솔라맨. 오늘도 빛난다 솔라맨. 진정한 대안권을 보여주마. 네, 이에마스는 선수 완사우루스. 높이는 이 광사우루스의 것 반드시 이겨주마. 까불고 있어. 솔라맨 대 광사우루스. 돈 안 내고 도망간 솔라맨이 싫긴 하지만 광사우루스보단 쬐끔 아주 쬐끔 낫다. 뭐 이게 진작 누굴까? 친구들 다음 시간을 내줘. 유머포 미션 휴머노이드 격투.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대결. 휴머노이드 파이터들의 무자비한 격투가 시작된다. 상대방의 실수로 넘어졌을 경우 슬립 다운 1점 획득. 공격이 성공해 상대를 쓰러뜨리면 다운 2점 획득. 상대방이 다운된 후에 열을 셀 동안 일어나지 못하면 KO 승. 6점을 먼저 획득하면 남은 시간에 관계없이 승리. 대한민국 최강의 휴머노이드 파이터는 누가 될 것인가? 정교한 테크니션으로 승부한다, 아수라! 아빠! 딸이! 뭉쳤다! 천천히! 화이팅! 용감하고 지혜롭게 다비드2 화이팅! 휴머노이드의 꿈 다비드가 간다! 휴머노이드 도전자 결정전 아수라 대 다비드. 무게 4.7kg, 신장 470mm, 최대 토크 106kg cm, 주무기 번개 같은 측면 공격, 전광석과 크속 공격 아수라. 무게 2.1kg, 신장 380mm, 최대 토크 12kg cm, 주무기 정면 돌파 정권 지르기, 일격 필살 정면 돌파 다비드. 제1라운드 마지막 최후의 결정전 시작합니다. 네. 오. 아, 슬립 다운. 이렇게 되면은 아수라 그냥 1점을 넣게 되네요. 19. 자, 지금 네. 경기 도중에 저런 꺼졌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2점을 네. 작전 그렇죠. 타임을 요청했기 때문에 2점을 또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맞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3대 0의 상황에서 다시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경기가 볼만하거든요. 아까는 너무 허무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아수라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아수라 지금 필살기를 쓰는데요. 네. 아, 아, 네. 우리 다비드 아까 보여줬던 그 필살기를 날려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말이죠. 네네네. 슬립 다운이죠. 네, 아, 이렇게 되면 4대 0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수라 큰 점수차 4대 0으로 그렇습니다. 아수라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은 1분 18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아, 네, 지금 아수라가 네. 약간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너무 다비드 2점. 자,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네, 공격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5대 0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시간은 지금 1분 남았고요. 네. 자, 한 번만 넘어져도요. 한 번만 넘어져도요. 한 번만 넘어져도요. 한 번만 넘어져도요.
아스라 대 다비드 1대 0. 제 2라운드. 1라운드 시작합니다. 네자 지금 지금 막 좀 그 다비드가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비드가 공격은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로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다비드는 등 뒤로 가서 뒤를 공격해야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비드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